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위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도리뱅뱅, 도리도리뱅뱅을 해보고 볼 텐데요. 아주 설렙니다. 일단 도리뱅뱅 같은 경우에는 민물고기가 필요해요. 민물고기를 제가 잡아서 손질을 다 해놨습니다. 관련된 영상은 여기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이쪽으로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도리뱅뱅의 어원 같은 경우에는 민물고기 조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민물고기 같은 경우 동그랗게 프라이팬에 둘렀기 때문에 도리뱅뱅입니다. 이 도리뱅뱅이 맛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름으로 한번 튀기고 나서 양념으로 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바삭한 맛이 나면서 이 국물의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레시피, 저희 집의 레시피를 이용해서 제가 도리뱅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뱅뱅을 조금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도리뱅뱅에 뭔가 야채를 곁들여서 먹는 게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로 하기에 제일 편하고 여러분들도 구하기 쉬운 이 양파로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파는 최대한 슬라이스처럼 썰어주는 게 중요해요. 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록색 부분을 잘라주세요. 자른 다음에 여기는 고명으로 우리가 얹을 겁니다. 도리뱅뱅의 맛을 결정할 때는요, 양념은 그냥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그 전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고기를 한번 튀기는 겁니다. 기름에 튀기는 핵심은 물고기가 다 잠기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기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반 정도만 채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맛있는 도리뱅뱅을 하기 위해서는 물고기를 아예 다 잠궈야 합니다. 물고기가 튀겨지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가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추장 한 숟가락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고춧가루 두 스푼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매콤하게 드실 거면 청양고추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 고춧가루 더 넣으셔도 되고요. 다진 마늘 한 스푼, 간장 두 숟가락, 술 3스푼, 그냥 소주 3개 넣는다는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스푼, 후추 깨 넣어주시면 됩니다. 술 1개, 또 아까 썰었던 파를 좀 넣어주고요. 피라미가 다 튀겨졌습니다. 이걸 굉장히 바삭바삭하게 튀겨야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자, 이제 파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슬라이스로 자른 걸 넣어주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양파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양파를 좀 많이 넣겠습니다. 약불에 끓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 집에서 기르는 꿀벌들이에요. 이게 토종 야생화 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둘러야 달짝지근하면서 풍미를 더 진하게 해줍니다. 도리뱅뱅이 완성이 됐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일단 잘 튀겨진 녀석 발견했고요. 자, 와우.
여러분들께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 도리뱅뱅이 정말 맛있게 잘 튀겨지면 요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자, 제가 먹어볼게요. 맛있다. 약간 양념치킨 맛 같은 것도 나고 상당히 정말 맛있는데 저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분을 초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엄마! 한번 먹어봐요! 엄마! 엄마! 어머니 오십니다. 저희 어머니 오십니다. 자,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한번 맛평가 부탁드립니다. 젓갈. 젓가락 드릴까요? 네. 어우, 뭐야, 그럴까봐요. 자,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뭔가 되게 긴장이 돼요. 먹어보고, 진짜 솔직한 평가. 맛이 있나, 없나? 꼬리부터. 맛있네. 맞죠, 맞죠. 약간 치킨 맛입니다, 치킨 맛. 제가 일부러 유도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치킨 맛이 난다고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잘 모르시거든요. 이게 어떤 맛인지. 솔직한 맛평가. 간장 양념 치킨. 약간 그런 느낌의 맛이 나는 거. 머리는 못 먹어. 아, 머리는 못 먹어요? 어머님께서 머리는 못 드신다고 제가 먹겠습니다. 너무 아, 맛있죠, 맛있죠. 맛있죠, 엄마. 간장 치킨 먹는 느낌? 간장 치킨. 이게 바삭 튀겨야 진짜 맛있는 거예요. 나도 사실 먹어도 괜찮네. 자, 여러분들하고 오늘 같이 도리뱅뱅을 해 먹어봤는데요. 일단 도리뱅뱅 바삭하게 튀기고 양념만 잘하면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